네, 안녕하십니까. 꿀TV 시청자 여러분, 꿀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토트넘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 1분 만에, 뭐 전반 1분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근데 은돈벨레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41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으로 실점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뒷심 부족이 많이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 37분 라멜라 선수와 교체 아웃되고 나서 그리고 4분 뒤에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빼면 토트넘이 실점한다 라는 또 공식이 좀뭐 좋지 않은 공식이 이번 경기에도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지금 뭐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면서 리그 5위에 머물게 됐고요. 만약에 이날 경기를 이겼더라면 이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리그 3위까지 내다볼 수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리그 순위를 올라갈 기회를 놓쳤다. 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좀 재밌는 기록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옵타라는 이제 축구 통계 전문 업체에서 발표하기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후반 35분 이후 실점을 하면서 이제 까먹은 승점만 이제 잃어버린 승점만 9점에 달한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최다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오늘 토트넘이 이제 후반 41분 실점을 하면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승점 1점으로 이제 그치게 되었죠. 그래서 승점 2점을 잃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13라운드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1로 이제 좀뭐 거의 무승부가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또 후반 막판 피르미노 선수에게 헤더로 실점하면서 1대2로 패했고 승점 1점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승점 0점, 이제 아무 승점도 얻지 못했던 또 그랬던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도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앞서갔지만 또 후반 35분 이후 실점하면서 또 1대 1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승점 2점을 잃었었고 또 웨스트햄과의 5라운드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내리 3골을 실점하면서 또 3대 3 무승부로 승점 2점을 잃었던 경기도 있었고요. 또 3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앞서다가 후반 추가 시간 또 실점하면서 1대 1로 경기가 끝나면서 승점 2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총 승점 9점을 잃었다라고 이제 옵타가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승점 9점을 정말 잃지 않고 후반전에 끝까지 이 그런 점수 차를 유지하면서 마쳤더라면 승점 35점으로 지금 이제 선두 리버풀이 승점 32점이거든요. 리버풀을 제치고 선두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축구에서 만약은 없다라고 하지만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를 잘 풀어 가놓고서 후반 막판 실점하면서 승점을 까먹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말해서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승점을 벌고 쉽게 승점을 까먹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런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당연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리뉴 감독도 그거를 좀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감독이고 우승도 해봤던 감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쉽게 승점을 내준다는 것은 분명히 토트넘에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이 지금 승점 26점으로 리그 5위에 올라 있는데요. 좀 이제 또 좋지 않은 소식이 4위 맨유가 그리고 또 6위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이제 1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또 이제 순위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에스턴빌라 역시 7위에 올라있지만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또 빌라가 남은 두 경기에서 이제 또다 승리를 거둔다면 토트넘은 8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려운 원정 경기를 다 끝내고 이제 리그 같은 경우에는 홈 2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풀럼이랑 리즈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지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빨리 회복을 잘해서 또 풀럼과 리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리고 토트넘 이제 통산 99골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데 한 골만 더 추가하면 100호 골.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좀 100호 골이 지금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과 그리고 팀의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 경기에서 저희도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